요금 수납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요금 수납원에 직접 고용을 인정했음에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총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대법 판결을 받은 300여 명만 수납부의 업무를 조건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혀 1,500명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